또 한 분은 작년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 결백에서 배종옥 씨의 아들이자 신혜선 씨의 동생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긴 홍경 씨입니다. 두 분이 3월 18일 극장 개봉하는 영화 정말 먼 곳에서 특별한 관계로 만났는데요. 정말 먼 곳에서 오신 두 분 강기루, 홍경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 오늘 긴장 많이 했어요.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막 준비해가지고. 써와가지고. 아니, 근데 김성훈 기자, 우리 보이스피싱 한 지 1년 됐어요. 강기루 배우님, 자, 홍경 배우님, 영화 정말 먼 곳.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어제 봤는데요. 아주 잘 봤습니다. 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뭐 작품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작품성이 그러게요. 굉장히 뛰어난 영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떤 영화로 강기루 배우님. 자, 네. 정말 먼 곳은 강원도 화천에 네. 한 목장에 그 목장 식구들과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진우가 있는데 진우가 강기루죠? 네, 저 윤진우입니다. 네. 영화에서는 네. 그 원래는 아, 주진우가 아니라 네, 원래는 미술을 전공하다가 산 저기 정말 먼 곳 화천에 그렇죠. 가서 네네 맞습니다. 양털을 막 깎아요. 네네네 맞아요. 잘 못 깎아요. 네. 은영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네. 그 평화로웠던 그 공간의 균열이 일어나면서 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네, 홍경 씨가 그 강기루 배우 진우의 애인으로 남자친구로 이렇게 나오죠. 네네 맞습니다. 처음에 홍경 배우님이 이렇게 또 버스에서 내려서 이렇게 쫙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마음이 찡하기 시작해가지고 설레거든요. 설레는 게 아니라 아, 뭐, 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애잔하고 좀 가슴이 이렇게 좀 아파오는 게 아려오는 게 보였어요. 홍경 배우님의 그 걸음과 그 표정으로.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그래서 주인공 이름이 진우야. 네. 그래서 네. 그 차를 이제 받는 이유도 있겠죠. 옛날에 변호인 주인공 이름이 네. 진우인데요. 애잔하다가 뭐 안쓰러운 마음이 계속 파도를 칩니다. 그렇죠? 네, 한국판 브로큰백 마운틴이라고 봐도 네, 강원도판 브로큰백 마운틴. 강원도판 네, 강원도 화천판. 네. 저도 제가 아직 뭐 나이가 많지 않고 어리고 루키고 이제 막 일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항상 도전적인 것들을 해나가고 싶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크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전혀 부담이 되지도 않았고 네.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옆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글로 접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짧은 단편 소설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서 되게 좋았어요. 영화를 보시면 좀 이게 뭔가 본인만이 생각하는 그 거리감에 대해서 생각하실 텐데 많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 예. 그쵸. 물리적인 것보다는 뭐 심리적 그리고 관계, 그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이 그 먼 곳에 의미가 있겠죠. 홍경 배우님. 자, 강기루 배우님의 신청곡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당황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힘들면 안 받으셔도 네, 돼요. 다 받는 거 같습니다. 강기루 배우님이 댄싱 플라워의 어수선하다 이렇게 신청곡 보냈는데요. 저희 좀 방송이 좀 어수선하다.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는 방송입니다. 네. 홍경 배우님. 뭐 저는 항상 영화가 다른 여러 것들이 있지만 항상 시각 적인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미장센 같은 게. 네. 근데 뭐 우리 영화가 가진 저희 영화가 가진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미장센일 것 같아요. 아, 네. 뭔가 해외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경관들이 잘 담긴 그런 미장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양을 그렇게 네. 이렇게 처음 봤어요. 그윽하게 쳐다보게 하는 네. 굉장히 좀 처음부터 네. 자, 네. 1분만 봐도 아, 이게 굉장히 세심한 그 터치가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그런 점들이 저희 영화에서 좀 특별히 담긴 것 같아요. 이 강원도 화천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네. 산과 광과 또 양과 이런 어떤 자연들이 잘 담겨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이제 극장을 찾아서 봐주시면 아마 좀 놀라실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이제 화천이 서울에서 이제 먼 도시가 아닌데, 네, 맞아요. 저도 영화를 통해서 깜짝 놀랐던 게 제가 휴찬 날 촬영이 없는 날 그 숙소에서 강변 호텔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기봉 선배님이 출연하신. 네. 홍상도 감독의 영화죠. 네.
5분을 이제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선배님이 문을 두드리더니 차를 마시자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2시간 동안 보고 있는 영화 속 인물이 갑자기 내 눈앞에 튀어나오니까 네. 좀 그 되게 생경한 같아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차를 마시자고 하시길래 제가 5분만 마저 보고 나가겠다 말씀드리니까 선배님이 자기가 말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5분 이야기를. 이유의 이야기를. 나갔더니 선배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실을 읊고 죽어? 라고 말씀하시길래 바로 스포를 당해버린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에이, 진짜 현장에서 깨는구나. 우리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영화 속에서 있었던 일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밖으로 나온 것처럼 선생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선배님께서 문을 두드리시고 저희를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되게 재밌었던 추억이 있어요. 진짜. 네. 홍경 배우님 신청곡 어떤 노래 틀어드릴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프랭크 오션을 네. 되게 좋아하는데 프랭크 오션의 아마 배드 릴리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일단 듣고 갈까요? 네, 감사합니다. 프랭크 오션입니다. 배드 릴리전. 제가 막 그 네. 정도로 생각이 깊진 않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맞물린다면 뭐 네. 그건 아니야, 받아들이시는 분들 자유니까요. 그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자. 뭐 저는 연기하면서 막 카멜레온 배우가 되고 싶다, 막 다른 옷들 많이 입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진지하게 드릴 수도 있겠지만 네. 좀 재밌게 얘기해 보면 저는 그냥 제가 10대 때 겪었던 것들이나 20대 초반에 겪는 것들을 중반에 겪어 나가는 것들, 저희 세대들이 겪는 것들을 좀 영화 속에 잘 담아내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아이맥스에 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홍경 배우님? 뭐 근데 진짜 장난이 아니라 아이맥스로 보면 굉장할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는데 뭐 그거와 별개로 저는 뭐 영화가 큰 영화도 있고 우주가 나오는 영화도 있고 뭐 SF 뭐 사이파이 장르나 막 이런 것들을 극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들. 근데 저는 저희 영화도 그에 못지않게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한국의 어떤 풍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찾아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 점 때문에 저는 꼭 극장을 찾아서 그런 미장센을 큰 화면으로 즐기셨으면 좋겠고 영화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또 볼 수 있는 일이고 그냥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얘기여서 그런 점들을 극장 찾아서 봐주시고 또 한 번쯤 내 주변이나 사회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꼭 한번 또 코로나 시대이긴 해도 저희가 저희 생활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네. 사회에서도 적응해 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잘 따라가면서 저희가 저희 생활을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경 기자님은요? 기자는 아니지만 홍경 기자님이라고 저는 기자님을 실제로 이렇게 뉴스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뵀어가지고 좋은 뉴스는 없는데 좋은 뉴스는 많아서 그래서 사실 좀 기자님의 라디오에 제가 출연한다는 이런 생각을 했고 근데 와서 실제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자님이랑 얘기도 나눴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또 성훈 기자님도 너무 잘 챙겨주셔서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홍경 배우님? 너무 좋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유쾌한 음악 방송이었던 것 같고 순수 음악 방송이었던 것 같고요. 네, 너무 순수 강조하면 시킨 것 같잖아요. 이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정말 자의로 말하는 거고 그리고 네. 이렇게 퇴근길이나 또 퇴근하시고 이후에 들으실 텐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원래 잘 안 틀어주는데 네. 오늘 운이 좋죠. 원래 남자 거는 더 안 틀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영화를 잘 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먼 곳이 정말 가까운 곳이 되는 날 곧 오겠죠 얘기합니다. 와야 됩니다. 네, 그럴까요? 네,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 그럴 거고. 네. 홍경 배우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